금산 보석사 전체적인 꿈물 어떻게와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충청권 최대 꿈무릇, 2024년 9월 28일 꿈무릇 80% 개화 상태입니다. 일주문 앞은 100% 개화 상태입니다. 땅 아래 배경으로 예쁜 이미지를 잡을 수 있는 몇 군데 포인트가 있습니다. 담장 아래는 약 20% 정도가 개화되었네요. 이 꽃은 5일 정도 있어야 활짝 필 것 같아요. 용병승장 영교대사 비석 앞은 80% 정도가 개화된 상태입니다. 충청권에서는 금산 말고 이렇게 예쁜 꽃무릇을 볼 수가 없답니다. 충남 금산은 전국의 한 곳간에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. 보석사 전나무 숲길은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곳입니다. 아름다운 전나무 숲길은 80% 정도 개화 상태입니다. 전나무 숲길을 건너라면 세간의 지친 피로를 깔끔히 씻을 수 있죠. 시와 전시 뒤편은 90% 꽃무릇이 예쁘게 피었네요. 시와 전시 전나무 숲길도 90% 개화 상태입니다. 보석사 꽃무릇은 전체적으로 약 80% 정도 개화 상태이니까요. 앞으로 일주일은 예쁜 꽃무릇을 감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전나무 숲을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. 이 은행나무는 신라헌광왕 855년에 조부대사가 보석사를 창건할 때 심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천연기념물 365호인데요. 은행나무의 둘레는 무려 10.4m나 돼서 어른 13명이 팔을 벌려야 잡을 수 있는데요. 하도 영험한 나무라 소원을 빌면 꼭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하여 매해 소원지 걸기 행사를 하는데요. 올해는 2024년 10월 31일까지 한다고 합니다. 꽃무릇 축제 기간에는 매주 토요일, 일요일은 버스킹 무대도 열립니다.
어머 선생님 이거 연꽃이에요? 어 차 한잔 마실 수 있을까요? 너무 좋아요. 앞으로 또 호응도 넣어주세요. 나를 잊지 마세요. 죄송합니다. 어디서 오셨어요? 아, 저 경상도서 왔어요. 아, 꽃잎차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. 연꽃. 네, 연꽃. 어때요, 맛이? 어우, 뭔가 되게 진하면서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? 되게 향 같아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한번 좋아요? 네, 정말 좋아요. 구경 많이 하는데 구경 이렇게 향 가죠.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소연당 대표 김다연입니다. 저기 소연당은 남이면 매석길 57번지에 있고요. 청정 지역에서 난 남이면에서 나는 연꽃은 어느 지역에서 나온 것보다는 향기가 더 좋고요. 아주 아주 참맛도 좋습니다. 이 그 은행나무 대신제에 제가 이렇게 차를 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입니다. 정말로 이 보석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매년 이 차는 내는 데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차를 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보석사 꽃무릇 축제 앞으로 일주일은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